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61탄이 됩니다. 61탄.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 1,000원에 매수를 해서 1000%의 수익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자, 요 구간에 매수를 해서 10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6년째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6년째.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8,000원입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약 1,800원 정도 되는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7년 동안 6년 넘게 급락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이미 1000%의 수익,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카페에서 요 구간에 전부 다 매도 수익 실현하면서 앞으로 10년 동안은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벌써 지금 6년 동안 급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이전의 주가를 찾아간다. 이게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1,800원이기 때문에, 자, 이번 급락장에서 1,400원까지 빠졌거든요. 1,4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800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 종목은 뭐 특정 구간까지 절대 돌파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금융위기가 아니어도 이 종목은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의 주가를 찾아가서 이전에 이제 바닥을 찾아가는 거죠. 자, 바닥을 찾아가는 이유가 뭔가? 자, 동종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1000% 수익을 냈었던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작전 성공이 아주 제대로 된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이 1,000원에 저희가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 오버슈팅이 약 12,000원까지 왔습니다. 자, 12,000원까지 와가지고 저희가 수익 실현한 게 정확히 1023%예요. 뭐한 10만 몇 프로는 못 먹었습니다. 자, 이 종목이 다시 이제 이 종목을 끌고 갔던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 그래서 이전의 주가 다시 작전을 끌어먹기 위해선 다시 1,000원까지 빼야 그래야 또한번 작전이 들어가는 거죠. 자, 작전이 들어갔을 때는 뭔가 아구리가 맞아야지 작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8,0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구조가 괜찮습니다. 자, 재무구조가요, 7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고비를 지금 IMF서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 그 다음에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이때에도 다 무난하게 어려운 고비를 넘겨왔던 그런 업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이 지금 잠재자산이 8,000원인데 뭐 1,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지금은 약한 5배 정도가 지금 다섯 토막 난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거의 하락장을 끝내고 바닥을 잡기 시작을 하면은 또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건드리게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했을 때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간다? 여러분들 절대 단기 차익을 보고 들어가실 분들은 이 종목 절대 매수 의견 드리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 들어가실 분은 이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의 잠재자산, 자, 이 잠재자산이라는 새로운 금융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네이버 카페에서 2012년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이걸 알려드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 잠재자산의 정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잠재자산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혹시 물려있는 종목 중에
주식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잠재자산이 얼마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한 종목당 잠재자산 정보료를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게 5만 원이고요. 전체 시황 분석 자료 이런 거 자료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카페를 이용을 하시고요. 자,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미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바로 이날입니다. 2월 26일 날이에요. 자, 2월 26일 날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전부 다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다 팔아먹은 날이 바로 요 구간인데요. 자, 전부 다 팔아먹고 이날 하락장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파생 상품의 포지션을 구축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급락했잖아요. 자, 급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눈과 귀가 지금 멀어 있는데 월가애들이 작전은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해야 그 사람들이 떼돈을 버는 거거든요. 개미들 돈을 뺏어 먹는 애들이 월가애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 국내 기관들도 그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금융위기는 터졌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다우지수가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급락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금융위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잠깐만 좀 기다리십시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2008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자,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이라고 있죠. 자, 이때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잠재자산 대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난 종목을 제가 500개를 선정을 해서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추천드린 종목이 2200% 350탄, 자, 1660% 335탄, 4445% 303탄. 자, 이때 추천드렸던 이유가 바로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일곱 토막이 난 종목을 제가 장기 투자로 해라. 이런 종목을 장기 투자로 5년 이상 돈이 될 때마다 주워 담아라. 매수해놓고 손실이 오더라도 손절치지 마라.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몇년 동안 장기 투자해서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터졌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제2의 금융위기, 자, 서브프라임 사태보다도 더큰 미국 다우 시장이 지금 130년 만에 대폭락이 왔잖아요. 이 대폭락이 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에 눈과 귀가 멀어 있다라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날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러니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는 전부 다 보유 주식을 정리해라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제 금융위기가 이제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기회가 서브프라임 사태 때 잡지 못했던 이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1000% 터지는가 분명히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종목을요, 여러분들은 지금 추천을 받으셔서 지금 매수를 많이 하시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머지않은 세월에 오게 될 텐데 이 종목은 저는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봅니다. 1000원 이하로. 뭐 무조건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빠져요. 자, 지금 현재도 지금 1500원, 1600원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이 종목이 두 토막밖에 안 난다. 자,
평균 잡아가지고 1,500원으로 계산 잡아서 세 토막이 빠지면 500원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도 7토막, 5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그렇게 안 빠지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6년, 7년 이상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그 다음에 잠재 자산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얘기하다가 보니까 까먹었네. 아, 8,000원입니다. 자, 8,000원짜리를 여러분들이 1,000원만 떨어진다라고 해도 그냥 맥시멈 그냥 1,000원만 빠진다라고 해도 근데 금융위기가 오는데 지금 1,500원, 1,600원인데 이게 1,000원까지 1,000원까지밖에 안 빠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계산하기 편안하게 저희가 그 이전에 1,000원의 매수를 했듯이 1,000원만 빠진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무조건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만에 하나 금융위기가 와서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2,000%죠. 자, 500원에 내 잠재자산이 8,000원이니까, 자, 8,000원이니까 1,000%면 5,000원. 그 다음에 2,000%면 10,000원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8,000원인데, 자, 8,000원인데 8,000원인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12,000원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만 찾아 먹어도 무조건 이 종목은 2,000%는 터진다. 자, 이런 종목을 단기 차익을 보고 매수를 하겠다 추천을 받으시는 분한테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5년 이상 장기 투자로 들어가실 분은요, 이 종목을 추천받으시고요,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제가 책정을 할 겁니다. 자, 1,000만 원에 추천을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금이 없다, 그러신 분은요, 이 주식회사 관성, 이 주식회사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자, 1,000만 원에 사회환원금 500만 원까지 포함해가지고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열심히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위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분은 제가 사회환원금 50%까지 얹어서 1,500만 원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이 국민기업 관성에 활동을 홍보를 열심히 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포스트를 열심히 써 주시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정성이 내 마음을 움직이면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 추천도 해드리고 거기에다가 얹어서 사회환원금까지도 지불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미 사회환원 수혜자가 있습니다. 왼쪽에 이 수혜자 보시고요. 자금이 없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이용하시고 자, 나는 글쓸 시간이 없다. 자, 그러신 분은요, 그냥 차라리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추천을 받으시고요. 자, 주식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대박 종목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전문가 교육 받으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